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대추 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1kg고요. 자잘하고 이런 거는 좀 싸거든요. 대추에 쌓여 있는 먼지들을 좀 깨끗하게 씻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을 깨끗하게 씻어 준 다음에요.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끓여 주겠습니다. 끓고 있거든요.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 자, 불을 낮춰 주겠습니다. 제일 약하게 낮춘 다음에 이렇게 뭉근하게 한 3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추가 지금 끓은 지 한 30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미지근하게 만지면 다 톡톡 터지고요.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대추 씨가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렇게 장갑을 찌를 수 있거든요. 적당하게 굵은 플라스틱 바구니가 좋더라고요. 또 이런 바구니는 너무 촘촘해서 이 속살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굵은 게 좀 속도 잘 빠져나오고 좀 좋아요. 세게 지지 말고 이렇게 살살 주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대추에 찔리지 않도록 적당히 주무르면은 대추 씨의 뾰족한 거는 찔리진 않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살 주물리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맑은 물이죠. 지금 물을 이렇게 대추 물 맑은 거 있죠. 이것도 위에서 이렇게 부어가면서 쓰시고요. 또 다 쓰고 나면 또 물 받아서 또 부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대추 물을 이렇게 좀 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대추식 때문에 뭐 장갑이 구멍나거나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속까지 완전히 걸러서 드셔야지 몸에 좋은 거 다 드실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굽지 말고요. 조금씩 부어줍니다. 조금씩 부어주면 밑으로 좀 빠지거든요. 대추씨만 장갑에 안 찔릴 정도로만 주물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을 붓고 씻고 하는 과정을 몇 분 하고 나면요, 이제 씨앗과 껍질만 남았고요.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으면 이거는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진국이거든요. 아주 진해요. 이거를 진하게 끓이면 대추고가 되고요. 이대로 그냥 마시면 돼요. 와, 달아요. 아, 다 됐습니다. 냄비를 옮겨서 끓여주겠습니다. 대추고를 만들려면 좀 진하게 끓여줘야 되거든요. 나중에요, 이게 뻑뻑하게 되면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심해야 되고 우선은 좀 국물을 좀 줄여줄게요. 달지 않으면 보관이 오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잼처럼 설탕을 넣고 달여줘야 됩니다. 꿀이나 설탕 뭐든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설탕을 넣겠습니다. 비정제 설탕인데요. 이게 작년에 매실청 만들려고 한 포대기 사놨던 거 많이 남아서 이거를 종이컵 3컵을 넣었습니다. 중간중간 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뻑뻑해지면 그때는 더 열심히 저어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중간중간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한 30분째 끓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몇 번 저어줬는데요. 이게 점점 뻑뻑해지면서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 끼고 이 냄비 뚜껑을 방패 삼아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저어줍니다. 이제 점점 뻑뻑해오거든요. 이제 한 30분 끓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덮어놨다가요. 아직은 좀 이렇게 묽으니까 좀 자주 안 저어줘도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점점 더 자주 계속 이렇게 저어줄 겁니다. 뜨거우니까 이렇게 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한 시간 정도 끓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뻑뻑해지면서 이제 용암처럼 있죠. 푹푹 튀어올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갑 끼시고 냄비로 막아가면서 또 맨발로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신발도 신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발등에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튀지 않도록 하면서요. 불은 조금 낮췄습니다. 불이 너무 세니까 이게 너무 세게 튀어올라와서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저 지금 한 시간 정도 됐거든요. 소매도 있죠. 긴 거 입으세요. 발등에도 조금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장갑 끼시고요, 이렇게. 농도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그 하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끓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좀 위험한 거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퍽퍽 튀는 거는 도라지청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잘 조청은 이런 위험한 거 없어서 오히려 낫습니다. 조청은 이렇게 저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요, 걸으실 때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더 오래 걸리고요. 또 걸으실 때 물을 좀 적게 넣으면은 또 덜, 시간이 좀 덜 걸려요. 저 지금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끓였습니다. 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졸이고 싶어서 뚜껑을 덮고 한 30초? 불을 끄고요. 불을 끈 다음에 섞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덜 튀어오르거든요. 마지막이라서 조금만 더 빡빡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졸이려고 하는데요. 졸이면 졸을수록 빡빡하니까 튀어오르는 게 좀. 뚜껑을 이렇게 덮고요. 다시 불을 켜서 30초 정도 있다가요. 섞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을 끄고 불을 끈 다음에 이렇게 잠시 있다가 이렇게 섞으면은 이게 좀 안 튀어오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진짜 얼굴 같은 데 튀어오르면 큰일 나니까 얼굴은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고무장갑 꼭 끼시고 긴 옷 입으시고 소매 긴 거 입으시고요. 또 맨발로 서 계시지 마시고 슬리퍼 꼭 신고 하세요. 튀어오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졸았습니다. 이렇게 완전 거의 이게 식으면 이제 잼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근할 정도로 식었습니다. 병은요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갔다가 씻어서 한번 소독을 한 병이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주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기 때문에 이 대추고가요 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달면은 보관이 좀 오래 되고요. 이게 좀 싱거우면은 보관이 오래 안 돼요. 좀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게 좀 오래 저장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 오래 드시지 말고요. 자, 이렇게 담아서 알깨주걱으로 깨끗하게. 자, 이런 병에 한 3병은 나오네요. 스트레스 해소, 뭐 불면증, 피로회복, 변비, 피부 미용, 주근깨 이런 데도 좋대요. 특히나 또 이 대추 효능 중에 또 좋은 게요. 뼈 건강에 참 좋은데요. 특히 그 골다공증 예방에 참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만드실 때 다치면 안 되거든요. 아, 대추고가 3병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떠서 드셔도 돼요. 이게 좀 약간 달긴 해도 한 스푼씩 떠서 드시면 또 몸에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단맛의 정도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진한 대추차로 식빵에다가 대추고를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대추잼이 됐네요. 대추고를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추향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는 만들 때는 고생을 했지만요. 차로 마시면은 굉장히 뿌듯한 대추차입니다. 너무 맛있는 대추 고잼입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최고의 건강한 맛. 불면증에 좋다는데요. 대추가 이거 먹으면 오늘 정말 잘 잘 것 같습니다.